자, 그래서 리딩 버디 3 유닛 4 리뷰 해설.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배웠다? 빈도 부사. 빈도 부사는 뭐다? 얼마나 자주에 대한 질문.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질문이 빈도 부사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빈도 부사야. 그 질문에 대한 얼마나 자주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우리말로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가끔. 가끔씩 또 보통. 보통. 가끔은 영어로도 해주세요. 가끔. Sometimes. 보통. Usually. 또 절대로. 절대로. 영어로 Never. Never. 또 항상. 항상. Always. Always. 자주 안 했네요. 아, 자주. Often. Often. 이런 것들이 뭐다? 빈도부사. 얼마나 자주는 영어로 뭐래요? How often. How often 에 대한 대답이 빈도부사다. 그래서 종류 보겠습니다. 그래서 Never. Never. Sometimes. Sometimes. Often. Often. Usually. Usually. Always. Always. 와 같은 애들이 빈도 어찌시다. 오케이. 이것들은 모두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빈도부사의 위치는 누가 들어가는 자리다? 양념씨. 양념씨 들어간 자리다? 여기 앞에 들어갈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빈도부사의 위치는 누가 들어간 자리다? 빈도부사의 위치는 무엇이 들어가는 위치? 그렇다면 여기 무슨 씨 무슨 씨 뒤 무슨 씨 앞 양념 씨 비동사 하다 씨. 에이? 이 말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비동사 뒤 하다 씨 앞. 양념 씨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다. 그나저나 여기 들어갈 말은 무엇이 들어갈 위치인데요. 모릅니까? 오케이. 난 늦게 일어난다. You get up late. 아, you get up late. 너는 항상 늦게 일어난다. You always get up late. You always get up lat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뭐예요? 하다시 두. 하다시 두죠. 그럼 하다시일 때 하다시 앞에 빈도 부사 가는 거예요? 하다시 뒤에 빈도 부사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시 앞에. 오케이. 그것이 하다시 앞에 들어가는 이 위치를 무엇이 들어가는 위치입니까? 아직도 몰라요? 오케이. 너는 항상 늦게 일어나니? Do you always get up late? Do you always get up late? Do you always get up late? 해서 하다시만 읽어주세요. 도 you always get up late? 해서 하다시만 읽어주세요. Get up. Get up. 그러면 빈도 부사는 이 문장에 사용된 빈도 부사는 뭔데? Always. Always인데 get up의 앞에 있어요. Get up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들어간 자리인데? 무엇이 들어간 자리인데? 빈도 부사 위치는. 오케이. 너는 오래된 음식을 버린다. You throw away all the food. You throw away all the foo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헤이, 너는 보통은 오래된 음식을 버린다. You usually throw away all the food. 헤이, 그래서 you usually throw away all the food에서 하다시만 읽어주세요. Throw away. Throw죠. 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문장에 사용된 빈도 부사는 뭔데? Usually. 오케이. 그래서 throw의 앞에 있죠. You usually throw away all the food.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빈도 부사 위치는.
무엇이 들어가는 자리하고 같은 자리입니까? 아, 나. 그렇지. 낫이 들어가는 위치라고 했습니다. 낫이 들어가는 위치. 너는 늦게 일어난다? You get up late. 넌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 You don't get up late. Okay. You don't 하고 나서 get up 나오죠. Don't 다음에 get up 나오죠. 그러니까 always 다음에 get up이 나온단 말이에요. Okay.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영어 보러 갑니다. She goes to the movies. To the movies. 그녀는 영화 보러 갑니다. She goes to the movies. 그녀가 자주 영화 보러 갑니다. How 얼마나 자주? How often? 자주. Often. 그녀가 자주 영화 보러 갑니다. She often goes to the movies. 알겠습니까? Okay, she often goes to the movies. 해서 하다시만 읽어주세요. Goes. Okay,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에 사용된 빈주부선 뭔데? Often. 그래서 goes 앞에 often이 나오죠. 그녀는 영화 보러 가지 않는다. She doesn't go to the movies. Doesn't go 하죠. doesn't 자리가 open이 들어가는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죠. 자, 그러면 그녀가 자주 영화 보러 갑니까? Does she often go to the movies? Does she often go to the movies? Okay. 그 다음에 너는 알람 시계 소리를 듣지 않는다. You don't hear the alarm clock. 너는 가끔씩은 알람 시계 소리를 듣지 않는다. You sometimes hear the alarm clock. 낫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방금 했던 건 낫이 안 들어갔죠? 아, you sometimes don't hear the alarm clock. You sometimes don't hear the alarm clock. 됐습니까? Okay. Sometimes도 don't hear 사이에는 끼어들지 못하는군요. Don't hear는 단단하게 붙어 있고요. 그 앞에 sometimes 어쨌든 이 부분이 하다시니까. 그 앞에 빈도부사가 오고 있습니다. 너는 가끔씩 알람시계 소리를 듣지 못하니? Do you sometimes don't hear the alarm clock? Okay. 자, 여긴 don't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don't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don't는 do not의 줄임말이고 do가 이쪽을 가버렸습니다. Okay.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요? Do you sometimes not hear the alarm clock? Do you sometimes not hear the alarm clo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은 멈출 것입니다. It will stop. 그것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것을 끌 때까지. It will never stop. It will never stop. Until you turn it off. 훌륭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끝이 나네요 오늘. 예. 오케이.